아니 저희가 고등학교 때는 네. 수학 수업을 들으면은 이제 문제 적고 야 이거 어떻게 풀이한 거냐면 이제 밑에 이제 쭉 풀이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수업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대학 가서 수업을 들으면 이거 어떤 분위기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진 않죠. 고등학교 때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솔직히. 아 이거 선생님 스타일에 네. 따라 다른 거니까. 네,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요게 어떤 데서 어디서 의미가 있는지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시죠. 전 피타고라스 정리 수업하면 꼭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무리수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 거를 꼭 얘기해 줘요. 피타고라스는 무리수의 존재를 알았지만 숨긴 거다라는 음모론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피타고라스 정리 생각하면은 반드시 루트가 나오게 되잖아요. 네. 계산하다 보면 3, 4, 5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피타고라스 학파가 정수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루트 기호나 혹은 뭐 루트 기호가 될 만한 뭔가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피타고라스는 무리수를 몰랐겠냐? 그럴 수는 없다. 그 당시 최고의 수학자인데 그리고 그 사람이 남겨놓은 그림들만 봐도 무리수에 대해 궁금했어야 한다라고 다들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가 아마 자기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무리수를 숨긴 게 아니냐라는 음모론이 있어요. 약간 저는 그런 얘기를 곁다려서 이 수업을 주로 해주죠. 학생들한테. 수업하신다 한번 찾아가보고 싶네요. 여대 입장 가능한가요? 입장은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싱어송라이터를 하면서 수학을 연구하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는 강영훈, 그리고 음악 활동으로는 Love is Less Than 3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중입니다. 네. 수학을 가르치고 계신다고? 네, 이제 박사 졸업을 했고 동덕여자대학교에서 기초통계학이랑 회기분석의 입문이라는 수업을 하고 있고 네. 성균관대학교에서는 해석학이라는 과목 가르치고 있고 네. 성신여자대학교에서 기초수학에 해당되는 약간 미적분과 벡터해석이라는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면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통계학 쪽은 제 대학원의 주전공, 즉 연구의 주전공은 아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학부 때 들은 수업이 그래도 있고 그리고 대학원 때 확률론까지는 심화적으로 들은 게 있어서 네. 그걸 바탕으로 수업을 해주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주전공은 아니다 보니까 저도 혹시라도 틀릴까봐 조심하고 조심하면서 신중하게 준비해서 수업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대학교도 수학과를 가신 거네요? 대학교는 정확히는 화학수학 이중 전공을 했고요. 대학원을 이제 어디를 갈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릴 때부터 좀 수학 문제 푸는 걸 즐겨했다면 즐겨했고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싫어하진 않았던 것 같았어요. 네. 그러면 대학원은 수학과로 가는 게 제 성격에 더 맞겠다라고 네. 생각해서 이제 갔던 거죠. 학부 때 학교 여쭤도 되나요? 연세대학교로 나왔습니다. 대학원은 서강대학교로 갔습니다. 보통 그렇게 대학원 다른 학교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많이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좋은 선택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던 게 갑자기 연세대학교 수학과 사정이 되게 안 좋아졌었어요. 경제적 사정이. 근데 이제 서강대학교에서는 최소 90% 이상은 조교활동 한두 과목만 해도 장학금을 주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경제적인 걸 생각했을 때는 서강대를 가야 했다라고 판단했는데 새로운 곳에 가면 새로운 신뢰를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 알던 곳은 제가 개인 사정을 얘기했을 때 좀 더 폭넓게 이해해 주시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새로운 곳 갔을 때는 어? 왜 이래? 라는 약간 이런 경계심 오히려 품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고는 하지 못하지만 다시 돌아가면은 결국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래도 서강대를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대학교를 이제 수학과를 가게 되면은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이상으로 그 다음에는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학교 때는? 요즘 교과 과정에서 이제 행렬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와서 처음 배우게 되고요.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1학기 때는 계산 자체는 고등학교랑 큰 차이가 없어요. 미적분학을 배워도 변수가 하나인 함수에 대해서만 다룬다면 2학기 때부터는 변수가 2개 이상인 거 심지어 n차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교육 과정을 밟죠. 물론 이제 수학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심오한 학문은 맞는데 이거를 이제 4년 동안 배운다. 이게 진짜 어느 정도까지 수학에 접근해 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학부 때 배우면은 19세기 수학까지 알게 되고 석사를 배우면 20세기 수학까지 알게 되고 네. 21세기 수학을 알고 싶으면 박사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통. 그러면 19세기 수학과 20세기 수학과 21세기 수학은 뭐가 다른 거예요? 19세기 수학은 사실상 이제 이 학부 때 다 끝나는 이유 자체가 그쪽 분야는 더 이상 뭐 연구할 게 극히 적은 엄청 어려운 문제들만 남았거나 아, 정복됐다. 네, 거의 정복됐다. 거기서 더 이상 논문이 나올 게 없다. 그렇죠. 뛰어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지 네. 않는 한 거기에서
더 이상 없다고 보는 거고, 20세기 수학은 아직도 연구되는 게 있지만 그래도 약간 이제 끝나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은 주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21세기 수학은 사실상 특히 최근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컴퓨터와 연관된 수학이 엄청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사실은 21세기에 아직도 초반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다만 지금 분위기로는 이제 기존에 있던 그런 심오하고 이론적인 수학은 아주 어려운 문제만 남게 되고, 이제는 그거를 다른 학문과 어떻게 융합을 잘 시킬 것이냐, 그래서 어떤 이론까지 필요하게 될 것이냐가 계속 이제 걸러지고 있는 것 같달까요? 그러면은 석사 논문은 어떤 쪽으로 쓰셨어요? 아, 저는 석박사 통합과정이어서 석사 논문은 안 쓰고, 석사 과정은 이제 자격시험만 보고 하고, 박사 논문이 이제 저는 비선형 슈뢰딩거 방정식이라고 해서 적용되는 분야가 되게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광섬유랑 관련된 그 광섬유 시그널을 보내는 신호에 대한 모델링 중 하나가 비선형 슈뢰딩거 방정식이 있거든요. 그 방정식의 해가 도대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냐,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고 분석하는 게 이제 제 주 연구였고, 지금도 아직 조금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고요. 수학 박사이신데 여기서 내가 연구를 계속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교수의 길을 가야 되는 건가요? 이제 컴퓨터 활용하는 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은 요즘에는 기업이나 산업체에도 많이 가세요. 만약에 이제 논문을 계속 쓰고 싶다면은 정규직 중에는 교수와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기관의 연구원 혹은 거기 연구교수로 취직을 해야 되죠. 이 기초 학문이라는 게 대부분 그렇잖아요. 내 생계, 내 커리어라 생각했을 때 이제 어느 쪽으로 뻗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의구심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당시 수학과를 결정하실 때 어떤 다른 생각들이 있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너무 겁이 없었던 것 같은 게 박사까지 하겠다고 단 한 번도 마음이 바뀐 적이 없긴 하거든요. 그런 마음 때문인지 대학교 1, 2학년 때는 엄청 놀았어요. 어차피 대학원 가서 열심히 할 거니까 지금 놀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1, 2학년 때 엄청 놀았고, 그리고 이제 3, 4학년 때 뒤늦게 정신 차려보니까 너무 공부 안 해서, 그래서 사실 저는 석사 한 1, 2학기 때까지는 엄청 고생했어요. 그때 이제 어떤 마음이었냐면 만약에 실패하면 과외하고 뭐 학원 선생이라도 하지 뭐라는 약간 패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수학자를 되겠다고 마음먹는 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멋모르고 덤벼야 네, 할 수 있는 일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면은 사실 안 했어야 될 일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중 하나가 어떻게 보면 수학자 아닐까, 다들 어떻게 보면 뛰어든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헛된 꿈일 수 있는 거를 한 번은 꿔야 도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일들은. 그러면은 그 이후에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셨지만 보통 대학원으로 진학하지 않는 동기나 선후배분들을 보면은 수학과를 졸업하시고 나서의 진로는 보통 어떻게든 선택하세요? 전혀 다른 데 취직하는 경우도 많죠. 뭐 아무 상관이 없는. 좀 더 상관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친구들은 이제 어디 교육대학원에 들어가게 되거나, 아니면 학부 때부터 일찍 뭐 교직 이수를 해가지고 교사 자격증을 따서 학교 선생님이 되는 친구들도 많고요. 좀 더 전공을 살리려고 하는 친구들은 요즘에는 이제 코딩 공부를 따로 조금 해서 좀 더 본인의 몸값을 올리는. 아, 어차피 수학적 지식은 장착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코딩 기술만 장착을 해서 이제 결제 커리어로 나가신 분들. 네네. 수학과에서도 이제 요즘에 그런 경향들이 좀 많아지고 있나요? 수학과에서 대놓고 코딩을 이제 의무화하고 있죠. 코딩 교육을. 어쨌든 대세라고 하면 공부는 해야 된다고 많이 느끼거든요. 왜냐면은 그게 나중에 대세가 안 돼도 더라도 새로운 대세도 그거에 영향을 항상 받더라고요. 전혀 다른 데서 갑자기 이게 대세다라고 나오는 경우는 사실은 극히 일부더라고요. 그럼 요즘 수업을 듣는 학생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것 같으세요? 일찍부터 일단 취업을 항상 고민하는 것 같아요. 1학년들이 벌써 면담 신청하면은 이 전공하면은 제가 어떤 직업 가질 수 있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더 바빠진 것 같아요. 더 바빠지고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이. 게다가 또 요즘 코딩까지 하라 그러니까 문과든 이과든. 강효우님 같은 경우는 전에 수학과를 선택하시고 수학과에서 네. 공부를 하실 때 애초에 취업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깊게 안 하셨잖아요. 그냥 그렇죠. 학자 길을 갈 생각이셨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수학이 학문적으로 다가가고 싶으셨잖아요. 네. 지금 시대의 수학과의 학생들은 사실 그런 경우는 많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솔직히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나 대학원 진학 자체가 엄청 진학률이 떨어지고 있고요. 일단 그거에 대한 뭐랄까 뭐 아쉬움이나 뭐 섭섭함이나 이런 감정은 없으세요? 사실은 그걸 아쉬워하고
답답하고 섭섭해하는 게 꾸준히 수학을 해온 사람으로서 당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는데 제가 봐도 지금 수학을 순수 학문으로서만 공부하는 거는 향후 한 10년 정도로는 뭔가 의미가 있을까? 저도 의심스러운데 당연히 이제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들 분위기가 응용수학을 많이 하는 분위기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 얘기를 안 하는 데가 없는 분위기인데 순수 수학에 관심을 갖는다 하는 게 사실 특이한 분들이죠. 솔직히 이렇게 다들 딴 얘기만 하고 있는데 대세가 이미 강력하게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고 피할 수 없는 약간 수학과의 현재 운명이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은 응용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제가 봐도 수학 문제들 중에 심지어 저런 상황은 있을 수 없고 이런 걸 가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학 문제를 만들 때. 근데 어쨌든 간에 수학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분이라면은 수학 문제라면 사실 다 좋아해야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거든요. 그게 그 사람의 취향이고 그걸로 해서 이제 학자의 길을 걷는 거라면 그거대로도 존중을 해줘야 되기는 하죠. 그분들을 굳이 변호해주자면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도 많긴 해요. 이 문제가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한 방식이 응용에서 필요했던 문제를 해결해준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프 이론이나 이런 것들도 누군가가 그걸 공학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제 주목받는 경향이 있거든요. 또 반대로 지금 당장 뭔가 우리 생활이나 혹은 뭐 산업적으로 쓸 수 있는 수학을 더 해줘야 되지 않냐 라는 얘기는 맞는 얘긴데 다만 그런 수학을 하시는 분들이 해결하는 과정들을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마치 의미 없었던 그런 학문적인 수학을 공부한 게 전혀 필요가 없냐 그건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했던 거 경험을 바탕으로 이게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경험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응용을 하기 위해서도 누군가는 그 수학을 도구로서 바로바로 써먹는 데 집중한다면 같이 일하는 다른 누군가는 좀 더 학문적인 측면을 알고 있고 그걸 할 줄 알아야 두 사람이 합쳐져서 진짜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맞고 뭐 누가 틀리다의 문제라기보다 오히려 요즘 같은 때에 더 서로 존중을 좀 해줘야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일반인들은 수학자 하면은 뭐 약간 심오한 걸 하고 남들은 하기 싫어하는 걸 하는 거고 나쁘게 볼 때는 상당히 쓸데없는 것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말이 잘 안 통할 때도 있는 사람이고 특이한 사람이죠 사실 말해서. 근데 제 경험상 수학을 잘하려면 당연히 어느 정도 고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고집이 있으면 당연히 어느 정도 특이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제 수학 박사 전공을 하고 있을 때 즉 대학원생일 때도 그렇고 수학이 전공입니다 하면은 뭐 신기해서 막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게 많죠. 그러면은 약간 편견에 의한 질문도 많고 뭐 황당한 질문도 많은데 다행히도 제가 막 그걸 많이 기분 나빠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인정할 건 인정해줬어요. 맞아요. 보통 수학자들 그래요. 이러면서 인정을 해주면은 이분들이 더 물어봐줘서 저랑 가까워졌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니 그건 그냥 편견이잖아요 이러고 제가 살짝 기분을 나빠했다면 더 이상 대화하기 싫겠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과연 이분이 저한테 마음의 문을 닫은 건지 아니면 제가 이분의 마음의 문을 닫은 건지 저는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학자분들이 좀 더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본인의 마음을 열고 어떤 일반인분들이 편견으로 가득해서 공격적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그거 오히려 차분히 잘 대처할 줄 아는 게 더 수학자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면은 수학이라는 학문은 언제나 얘기하듯이 논리적인 게 되게 중요한 학문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논리적으로 틀린 얘기를 했으면 조목조목 그냥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주면 될 일이지 그거를 같이 화내고 기분 나빠하고 그러면은 제3자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학자분들이 좀 더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오히려 맞다. 우리나라는 수학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나요? 일단 최근에 허준희 교수님이라면 박사님께서 필즈 메달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 자체가 일단 이미 우리나라 수학 위상이 많이 올라가는 일단 성과 중 하나일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학 수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해주는 그 지표가 있거든요. 그거에서도 이제 상위권 나라가 됐고 우리나라 순수 수학 저널로 제일 유명한 대한수학회에서 발표하는 더 저더로브 KMS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순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좋은 위치에 있는 건 맞고 그거에 약간 증거라면 증거인 게 예전에는 솔직히 대학 교수님들 채용할 때 대학들에서 어쨌든 해외의 유명 대학 나온 사람이면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솔직히 국내에서 그냥 활동하시는 분들도 실력만 좋다는 게 확실하면은 그냥
그냥 바로 채용되시거든요. 네. 예전에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올림피아드. 네. 이런 거 나가면 이제 한국 학생들이 네, 네. 항상 상위권인데 한국에는 이제 우리가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수학자는 없지. 이게 사실 항상 드는 생각이었었거든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막 누가 뭐 IMO 뭐 세계 수학 올림피아드 나가서 금메달 따왔다 뭐 이런 기사는 보신 적이 많은데 정작 그 사람이 그래서 유명한 수학자가 됐냐 이 케이스는 별로 못 보셨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저는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수학 성적에 대해서 학원이 관여를 많이 하고 있나의 증명이라고 봐요. 사실 어쨌든 모든 시험은 어느 정도 패턴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앞으로 좀 스스로 했으면 좋겠어라는 의미로 그런 어려운 문제를 던져주는 건데 그거를 누군가 더 잘 푸는 사람이 먼저 선을 보여줌으로써 그걸 따라해봐 식으로 해서 그냥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방법이야 식의 약간 사실상 주입식 교육을 해버리니까 누군가는 금상을 탔지만 수학에 관심을 결국 안 갖게 되고 수학자기를 갔다고 해도 약간 하던 공부의 관성으로서 계속 진행하신 게 아닌가. 그렇다면 솔직히 허준희 교수님처럼 필즈 메달을 받거나 혹은 그런 급의 좀 수학자가 되는 거는 어렵지 않나 저는 조심스레 생각하거든요. 하긴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문제를 접했을 때 다양한 사고를 해보다가 아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서 그 문제를 풀었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렇죠. 네. 누군가가 그 길을 야 그때는 이쪽 길로 가야 돼 라고 해버려서 내가 가게 되면 빨리 갈 수는 있겠지만 네. 굳이 흥미를 또 거기서는 잃게 되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누군가 학생 가르칠 때 재능이 있어 보인다면 제일 제가 많이 하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넌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봐. 근데 딱 문제 봤을 때 이건 도저히 얘가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면 너무 오래 걸려 라고 하면 힌트를 주지만 그 전까지는 뭐 무조건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수학교육이 솔직히 말하면 기다리는 교육은 거의 없죠. 네. 계속 밀고 가니까 이렇게. 그렇죠. 네. 누군가의 이 업적이 계속 업적을 쌓아가는 과정 이게 수학이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여러 사람의 인생을 가르쳐놓은 걸 우리는 단시간 만에 배우고 또 다음 수학 진리를 찾기 위해서 탐구하는 과정인데 여기에 이제 더 추가로 또 나올 게 아직도 많이 있나요? 그게 사실상 많이 없다는 게 요즘 수학자들의 고민이에요. 뭔가를 그래도 계속 문제를 푸시는 분들도 심하게는 몇백 년 적게는 몇십 년 동안 안 풀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문제를 푸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혹은 아예 새로운 걸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기존에 어떤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는데 A랑 B가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연관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잇는 작업을 하시려는 분들도 계시고 아. 그런 상황이죠. 근데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새로운 게 뭔가 나오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요즘은 진짜 그 보면서 항상 생각되는 게 우리 교과서에서 어떤 한 챕터를 다룰 만한 그런 것들이 이제 진짜 앞으로도 계속 탐구하고 나오는 거 아니면 이제 진짜 다 나온 건지 그게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그렇죠. 그건 진짜 알 수 없는 영역이죠. 아 갑자기 또 누가 들고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기하학 이제 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신 건데 기하학에서 한참 할 문제가 없다가 어떤 사람이 아마 리치 플로우 리치 솔리톤이라 불리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딱 갖고 오자마자 이제 다 거기로 기하하시는 분들이 좀 뛰어드는 분위기가 됐다. 자 미션 주어졌다. 네, 네. 지금 한 10년 이상 진행됐고 앞으로도 한 10년 정도는 더 뭔가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 수학자분들에게는 또 그런 어떤 새로운 명제에게 튀어나온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일이 생기는 거죠. 그 풀어가는 과정에서 쉽게 말해서 유명 인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명제가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연구 업적을 낼 수도 있는 거고 네. 말씀하신 그런 수학자를 꿈꾸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서 던지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특성은 던지고 도망쳐요. 던지고 이제 나머지는 너네가 풀어봐 하고 도망쳐요. 이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런 법칙이 있더라. 어, 이렇게 이런 거 있는 거 같은데 여보 이렇게 말 되지 일리 있지? 이제 이 짜잘한 건 너네가 좀 해봐 이러고 도망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던지고 도망치신 분이 있어야 또 이거를 그렇죠. 수학자분들이 존재하는 그렇죠 거. 그렇죠 네. 지금까지 수학을 하시면서 아 그래도 내가 수학을 선택하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되신 적이 있으세요? 요즘 학생들 가르치면서 느끼는 것 같아요. 수학이란 건 다행이라면 다행인 건 참 변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학문이잖아요. 네. 어느 정도 기초적인 수학은 이미 정립이 됐고 고정적이고 불변의 약간 내용이기 때문에 가르쳐라는 지식은 고정적이고 그러면 제가 고민해야 할 거는 가르치는 방식과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납득시키느냐만 고민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가르칠 때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직업을 만약에 다른 학문을 했다면 과연 그런 고민을 할 여유가 있었을까 생각이 드는 분야들이 있긴 하죠.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끊임없이 막 새로운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진짜 요즘 현대사회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만약에 만들어주고 싶다면은 끊임없는 그 업데이트를 계속 저도 해야 되고 학생들도 시켜줘야 되는데, 솔직히 연구도 하고 수업을 하면서 그걸 업데이트한다? 이거는 엄청 힘든 일일 거거든요. 근데 수학은 사실 업데이트 되는 게 있지만 기초 수학 자체가 업데이트 되는 일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다행히 학생들한테 뭔가 잘 전달을 하려고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달까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직업을 결코 할 거였다면 수학을 선택한 건 잘한 선택이다. 사실 응용적인 거 하는 분들은 그거 외에도 고민할 게 많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듣기에는 그런 분들보다 게을러도 된다로 해석이 될 수도 있죠. 반대로 수학을 선택하시는 게 내가 조금 섣불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을 때도 있어요. 수학을 선택한 게 섣불렀나는 생각한 적 없지만 수학에서 세부 분야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잘못된 방식으로 선택했다고 생각한 적은 있어요. 큰 분야를 말씀드리면 해석학이라는 분야인데, 해석학은 뭐냐면은 극한이라고 불리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어떤 작은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중요한 결과가 있는지를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석학이거든요. 대학교 2학년 정도까지는 제가 사실 관심 있었던 거는 정수론이라는 학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원에 관심이 있고 저는 사실 정수론을 한번 해보고 싶고 가능하다면 심지어 제가 과감하게 골드바의 추측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라고까지 막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조교님께. 그랬더니 조교님이 정수론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수론은 앞으로 죽을 수도 있는 학문이에요. 심지어 뭔가를 경력을 쌓기 너무 어려운 학문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바로 접었어요. 근데 지금 정수론 하시는 분들 중에 응용수학과 연계된 정수론 하시는 분들은 꽤 할 거리가 많거든요. 물론 이렇게 좀 모르겠죠, 그분이. 현재는 그렇다는 걸 얘기해 준 것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뭐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지금 과거로 돌아가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저를 본다면은 제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정수론을 하건 말건은 네가 알아서 선택할 일인데 굳이 누군가가 이게 죽을 학문일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너가 하고 싶은 걸 그만두는 건 그건 옳은 선택이 아니야 라고 말해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네, 약간 세부 분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후회라면 후회고,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수학 전공, 네. 더 나아가서 또 수학자의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분들이 해주고 싶은 말씀. 수학이 누가 뭐라 하든 좋다면 그냥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앞으로 뭐 취업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도 듣지도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좋으면 하시고 분야도 좋은 걸 일단 열심히 파시고, 굳이 약간 잔소리를 하자면 대학 학부 과정 정도는 모든 과목을 열심히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뭘 선택할지 모르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다 듣게 하는 게 학부 과정이더라고요, 지내보니까. 그리고 약간 수학하시는 분들이 수학 문제 푸느라 정신없어서 사회생활이 적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억지로라도 좀 사회생활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장 존경한다면 존경하는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는 실제로 9시에 수업이 있든 없든 등교를 해요. 그리고 7시까지 수업이 있든 없든 또 공부를 쭉 해요. 점심 먹는 시간 빼고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업이 없으면 도서관에 가는 거죠. 대신 이제 7시 이후로는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사회생활 할 거 있으면 사회생활을 했어요. 저는 그 선배가 언젠가는 반드시 유명한 교수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오셨어요. 유학 현실을 좀 얘기해드리자면 옥스포드 같은 아주 유명한 대학에 유학을 석사를 하고 가려면 영어 성적은 기본이고 학부 성적도 엄청 좋아야 되고 게다가 석사 때 연구한 주제가 그 유명 대학에서 대단한 걸 할 수 있겠는데 라는 관심을 가질 만한 연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유학하시는 분들 그 고민 많이 하세요. 학사만 하고 유학 준비할지 석사까지 하고 할지, 그러면 사실 장단점이 명확하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 유명 대학을 가고 싶을수록 학사 때 학부 성적이 좋다면 학사 졸업 때 영어 성적 아주 잘 받아서 지원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석사를 하면 추천서를 받는다는 게 유리하거든요. 추천서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내가 뭐 연구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거 연구했는지 어필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거죠.
대신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내가 드러나는 거긴 하거든요. 양날칼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잘릴 수가 있거든요. 유명 대학에서. 내가 네. 이런 연구를 했다라고 했을 때 유명 대학에서 어? 그거 흥미 있네? 라고 하는 그렇죠. 학교인 거고. 근데 그걸 왜 해? 이렇게 보면 커트 나가는 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수만 못해지는 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 그렇죠. 아. 근데 그 선배는 석사를 그 연세대에서 했는데도 옥스포드라는 아주 유명한 대학의 대학원 박사과정을 입학을 딱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소문으로 듣기로는 그 선배께서 옥스포드를 합격하는 순간 갑자기 연세대 수학과 대학원생들이 학구열이 높아졌다는 우리도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생겼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수학을 끝까지 공부하실 분들도 어느 정도는 억지로라도 사회생활을 해서 그냥 일반 사람들과도 대화를 잘 나누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진짜 필요한 수학자가 되는 게 오히려 그거 아닌가 저는 조심스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앞으로 꿈이 있으시다면? 솔직히 음원도 잘 되고 싶고요. 네. 음원도 잘 되고 싶고. 혹시 꿈 음악가이신가요? 저는 음악을 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수학은 어떤 정해진 규칙에 따른 논리적인 걸 이용해서 뭔가를 표현하는 거라면 음악은 규칙이 있을지라도 적어도 표현할 때만큼은 그 규칙을 무시하면서 표현해서 만들어내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매력을 느꼈고 그 두 개를 같이 하는 게 저는 행복하거든요. 전 꿈을 두 가지로 얘기하거든요. 아예 된 꿈일 수 있는 꿈과 실현할 수 있는 꿈 두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하는데 허황될 수 있는 꿈이라면은 수업을 아주 잘해주는 사람이면서 그래서 학생들이 꽤 좋아하는 강의자이면서 그리고 노래도 꽤 좋다는 얘기를 듣는 사람이 되는 게 허황된 꿈일 수 있는 꿈이고요.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제 가정에 경제적으로는 위기를 안 주는 사람이 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는 꿈 두 가지가 있죠. 오늘 인터뷰 일단 너무 즐거웠고요. 이제 수학 관련된 얘기를 앞으로 더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저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네. 오늘은 대학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계시면서 음악 활동을 하고 계신 강영훈님 모시고 수학과에 관한 이야기 들어본 시간 가졌고요. 저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르리아스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